전문가 전화 연결 통해서 오후장 한번 마감 전략 정리해 보겠습니다. 이데일리온 서용원 전문가입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? 네, 오늘 시장도 그렇고 어제 시장, 뭐 그저께 시장, 이번 주 시장 계속해서 좀 박스권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.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시장은 일단 다음 주 선물옵션 동시만기일까지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최근 기사 내용들을 살펴보면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금지하고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기사들도 있으면서 한편으로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갖는 모습들도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공매도 청산이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외국인 수급들이 현물 쪽에서 강한 시세가 좀 들어오기보다는 선물 시장이나 주식 선물 쪽에서만 움직이는 외도적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선물옵션 동시만기일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다른 여타 증시보다 좀 강하게 오르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하지만 또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크게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큰 폭의 하락도 없이 지수는 좀 박스권에 갇혀 있고 오히려 좀 테마주들이 좀 순환매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. 연말 동안은 이런 모습들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도 지수의 방향성보다는 테마 쪽의 분석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최근 들어서도 정책적인 발표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24년도 예산안과 관련돼서 투자 확대에 대한 이슈가 이어지는 부분들, 섹터들 좀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마이코플라즈마 관련돼서, 폐렴 관련해서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의 순환매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. 바이오 순환매에 더불어서 마스크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더 나아가 원격 진료 관련된 종목들도 테마 속에서 함께 좀 동조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의 순환매를 좀 노려보시는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최근 토큰 관련돼서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고요. 또 비트코인 시장이 워낙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코인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또 모바일 결제라든가 이런 쪽으로 순환매가 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상승한 종목들에 대해서 추격 매수보다는 이런 쪽에서 앞으로의 순환매, 테마 순환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종목들을 길목지키기 전략식으로 매수를 해나가 보시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테니까요. 지수보다는 종목별에 집중을 하시는 테마 장세에 준비하시는 전략이 유리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외국인 수급이 크게 빠져나가지는 않으면서 지수가 좀 박스권 갇혀서 횡보하고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고 계속해서 좀 테마 중심 그리고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 중심으로 공략하라는 말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. 네, 전문가님 수고 많으셨고요. 장 마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